서울 단독 너무 비쌀 것 같아 엄두도 못 내셨죠? 그럼 이번 영상 주목! 구독자님 제보로 여기 물건 하나 가져왔습니다. 함께 떠나보시죠. 위치는 서울시 강북구 수유동 국립재활원과 북한산 사이에 낀 아담한 마을인데요. 주변이 온통 언덕으로 둘러싸여 있습니다만 예상외로 이것들이 매우 낮아 향은 남쪽으로 충분히 가능하고요. 또 경사도 거의 없는 편이죠. 자, 일단 차로 한 바퀴 분위기 좀 살펴보시죠. 이 마을 가장 큰 장점이라 하면 역시 깔끔한 마을 내부 상태입니다. 보세요. 오래된 동네긴 하지만 굉장히 관리가 잘 되어 있죠. 도로부터 자잘한 시설물까지 아주 그냥 깨알같이 신경 써 놓았습니다. 이따 걸어서 보면 더 그 디테일에 저절로 엄지가 올라갈걸요. 반면 가장 큰 단점은 이 고구마 10개는 먹었음직한 답답한 도로와 주차 상태. 운전 난이도로 치자면 거의 뭐 별 4개 반 정도인데요. 실제로 저도요 몇 바퀴 돌면서 간만에 핸들 쥔 손에 땀 좀 나더군요. 아, 초보 운전이시라고요? 에이, 그럼 차 끌고 여기 올라오지 마세요. 아, 말 나온 김에 차라리요 여기선 그냥 차 없이 사는 건 어떨까요? 어차피 서울 모든 동네가 다 역세권이잖아요. 또 대중교통도 얼마나 아, 여기는 아닌가요? 이따 살펴보고요. 암튼 이런 곳에선 차가 괜히 짐만 되지 않을까 생각해봅니다. 자, 이제 본격적인 입지 분석 시간. 체크포인트 딱 뽑아들고요. 저와 함께 살살 걸어봅시다. 아, 이쪽에는 차가 한 대밖에, 사람 하나 지나갈 정도면 딱 맞고요. 폭이 상당히 좁고요. 갓길에 이렇게 차들이 많습니다. 그래서 이런 데는 코너 돌 때는 상당히 심장이 쫄깃쫄깃합니다. 지금 이쪽은 마을 한가운데 주차장. 아, 이런 배려 괜찮네요. 아까부터 계속 봤지만 이 마을버스 진짜 수시로 왔다 갔다 합니다. 동네를 좀 멀리서 볼까요? 오른쪽에 동부간선도로, 아래로 내부순환로가 흐르지만 아무래도 여기까진 좀 깊죠. 따라서 이것들이 크게 도움이 되진 못하고요. 오히려 점점 좁아지는 도로폭과 무수한 카메라들이 정체를 부추기는 모양새입니다. 아, 이래서 서울은 운전하기가 좀 싫어. 그럼 대중교통은 어떨까요? 가까이 경전철 우이신설선이 보이는데요. 아까 그 마을버스로 약 10분 코스. 하지만 귀요미 두 칸짜리에다 주말이면 북한산 등산객까지 더해져 김포 골드라인 다음 가는 또 하나의 지옥철이라는 오명이. 이 마을 교통, 아까 본 마을 내부 모습까지 더해 총 6점맥입니다. 아, 들깨와 마주친 경우에는 뒷걸음으로 천천히 벗어나랬네요. 저도 하나 배웠습니다. 아무튼 이쪽으로 올라가면 북한산 둘레길로 이어집니다. 야, 이 길도 상당히 좀 예쁘게 해놨습니다. 한 듯 안 한 듯 이런 조경이 참 좋죠. 사람들이 정자를 만들어 놓은 것 같은데 이 아래쪽으로 우리 마을이 보여야 하는데 이 숲속에 가려서 지도로 교육시설부터 확인해보자. 서울 영어마을 캠프 500m, 우이초 1km. 고학년쯤 되면 도보로도 충분히 오가겠죠. 보니까 유치원 버스까지 올라오더군요. 하여간 교육, 저는 좋지도 나쁘지도 않은 6점 드립니다. 야, 이 마을 내부길은 칭찬을 안 할 수가 없습니다. 이 바닥도 최근에 새로 한 것 같죠. 아주 쓰레기 하나 없이 깔끔합니다. 아, 이거 좋네요. 비상소화장치 이런 게 필요합니다. 이런 좁은 골목에는 이런 게 꼭 있어야 돼요. 아주 칭찬합니다. 자, 그렇다면 응급시설 접근성은 얼마나 될까요? 통계청 사이트 오픈! 5분 도착 5,000명대! 훌륭합니다. 참고로 응급실 표시가 있는 여긴 수유역 아래 대한병원. 그래서 제 점수는 8점! 마을 주변으로는요, 예상했듯이 전부 다 빌라촌입니다. 이쪽 마을에서 한 200m, 300m만 내려오면 바로 이렇게 생활 인프라가 쭉 붙어 있습니다. 그럼 대형마트는 어디 있을까요? 롯데마트 삼양점 10분 2km, 이마트 미아점 22분 5km. 뭐 나쁘지는 않습니다만 막히는 것까지 감안하면 뭐 그닥 좋은 접근성은 아니라고 봅니다. 대형 인프라 6점이 적당해 보이네요. 와, 주차금지 소나무 저거. 이야, 이 나무는 진짜 명물이다. 이 동네 누가 저한테 이 동네 분위기를 이미지 한 장에 표현해봐라 한다면 저는 서슴없이 이 나무 사진을 들이밀겠습니다. 그만큼 참 말하기 조심스럽습니다만 마치 동네 전체가 저기 시골 경로당 같은 느낌. 수시로 오가는 등산객뿐만 아니라 마을 곳곳에서 들리는 소리들이 죄다 어르신들 기침소리나 노랫소리였던 건 그저 이날 딱 하루 우연이었을까요? 이렇게 호불호 매우 뚜렷한
특유의 앤틱하고 복작복작한 80년대 분위기. 초심자분들께는 아무래도 살짝 진입 장벽일 수 있겠죠. 이걸 문화에 넣어서요. 저는 5점 드리겠습니다. 그 외 나머지 측정 점수는 이렇습니다. 이 차트 양식은 아래 링크에 있으니까요. 적극 활용해 보시고요. 또 이건 제가 답사 기준으로 삼는 지표들 함께 참고하시면 좋겠습니다. 재밌게 잘 보셨나요? 제가 생각하는 이 마을의 장점은 이렇습니다. 또한 안타까운 단점도 있겠죠? 이렇습니다. 이 마을은 이런 분들께 추천드리고요. 또 안타깝지만 이런 분들께는 비추 드립니다. 점점 선선해지는 게 가을이 오고 있습니다. 그러면서 제 책도 책 얘기 지겹다. 광고 그만해. 그럼 이번 영상 여기까지 하겠습니다. 여러분들을 위해 오늘도 최선을 다하겠습니다. 주거독립 만세!